박미선이 피곤한 표정의 모습으로 찍은 사진을 게재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박미선은 주말에 동네 빨래방을 이용한 경험을 SNS에 공개하며 셀카를 남겼습니다. 사진에서는 민낯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편안한 차림으로 동네 빨래방을 찾은 박미선의 피곤해 보이는 안색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를 본 장영란은 응원의 박수를 보냈고 신봉선은 대청소의 피곤함을 공감하는 댓글과 눈물 이모티콘을 남겼습니다. 다른 누리꾼들도 박미선의 피곤한 모습을 보며 걱정과 응원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박미선은 개그 사회자로서 무난하고 부담 없는 캐릭터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 남편인 이봉헌 때문에 굉장한 고생을 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삶에는 숨겨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박미선과 이봉헌은 코미디언 사무부부로 SBS의 철없는 아내 라는 꽁트 코너에서 함께 활동하며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 정도 비밀 연애를 한 후 이봉헌이 박미선에게 자꾸 결혼하자고 제안하면서 박미선은 싫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이봉헌은 이에 차가운 남자로 돌변하여 박미선을 대하는 태도가 변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봉헌은 당시를 회상하며 박미선의 성격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미선은 알뜰하고 검소하며 소녀가장으로 혼자서 가정을 일으킨 효녀였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여자들과는 달리 보였고 연예인 같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봉헌은 박미선에게 시집오라고 말하며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지만 박미선은 장난치지 말라고 넘겼다고 합니다. 당시 개그맨들에게는 하늘같은 위기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철없는 아내의 연습까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3-4번의 대시 끝에 박미선이 넘어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최양락이 두 사람의 관계를 기자에게 제보하면서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되었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연애 5개월 만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 이봉헌은 한때 임미숙을 좋아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봉헌은 임미숙을 개그우먼 중에서 가장 예쁘다고 생각했으며 연인 역할도 한 적이 있어서 임미숙에게 시집오라고 프로포즈한 적이 있었지만 단칼에 거절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박미선과 이봉헌은 결혼 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연예계에서 손꼽히는 인기 커플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결혼한 지 3에서 4년 정도 지났을 때 박미선은 지쳐서 힘들어지며 내가 왜 이 남자와 결혼했을까 라는 회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혼의 위기에 처한 박미선과 이봉헌의 상황은 1999년 이봉헌이 일본 유학을 가면서부터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상대방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미선은 당시를 회상하며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메일로 편지를 주고 받잖아요. 근데 글이라는 게 참 묘한 것이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더라고요. 다시 신혼으로 되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어요. 제가 일본에 가면 남편이 알아서 요리도 해주고 여행도 많이 데리고 다녔죠 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봉헌은 자상한 성격이어서 결혼기념일이나 생일에는 일본에서 꽃다발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박미선이라는 이름 대신 유리 엄마라고만 써서 보냈다가 꽃다발이 주인을 찾지 못해 방송국을 한 바퀴 돌았던 적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그녀 앞으로 배달되었지만 이봉헌의 자상한 성격에 방송국 사람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그녀는 현재도 이봉헌이 자신을 잘 챙겨준다고 말하며 남편을 잘 챙길 것 같다는 타인들의 말은 사실은 반대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침대에 누워서 자기야 불 좀 갖다줘 하면 남편이 물도 갖다주고 불도 꺼져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자신에게 꽉 잡혀 산다는 얘기는 아니며 오히려 10년 동안 자신을 휘어잡고 산 것을 보면 대단한 남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봉헌이 일본 유학 중에 일부 유학 비용이 박미선의 출연료에서 출처되었다고 합니다. 이봉헌의 외도를 의심한 박미선은 일본 유학 중인 이봉헌의 자취방에서 한국 여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박미선은 남편에게 다그쳐 물어보았지만 이봉헌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미선은 어렵게 시간을 내어 일본에서 한 통의 전화 때문에 속상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파고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냥 눈 감아줬다고 합니다. 이후 이봉헌은 2001년에 일본 유학에서 돌아오고 방송 환경이 많이 달라져 힘들어했지만 최양락과 의기투합하여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제작 및 연출한 코미디 프로그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꿈이었는데
이를 위해 귀국 후 인터넷 방송용 성인 시트콤을 직접 제작 및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개그맨으로서는 서세원에 이어 두 번째로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여러 사업들이 연이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백화점 내 커피숍을 첫 사업으로 시도했으나 백화점 자체에 손님이 없어 1년 만에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봉원은 신축 백화점에 삼계탕 가게를 입점시켰습니다. 실제로 닭고기를 먹지 않는 그에게도 도전이었던 일이었는데 기업이 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봉원은 고깃집을 도전했는데 내가 하는 사업이 하도 잘 안 되니까 박미선 씨가 직접 운영을 했다. 6개월 정도는 대박이 났는데 1년 반 만에 또 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봉원은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연기학원 가라오케 커피숍 삼계탕, 불고기집을 열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하였습니다. 사업이나 요리를 모르던 그는 주변 말만 듣고 투자했더니 그런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봉원은 이 과정에서 빚이 쌓여갔고 2009년에는 사업과 사채까지 사용하여 7억 원의 빚이 생겼으며 이를 주택담보대출로 갚았습니다. 그 이후 이봉원은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고 10년 동안 밤무대, 방송 1일 행사 등을 하며 2015년에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이봉원은 다시 사업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중식당을 오픈하게 된 것인데 이봉원은 이 중식당 오픈을 아내인 박미선에게도 비밀로 했다가 오픈 직전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봉원은 지금까지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후배가 좋은 자리가 났다고 해서 중식당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 것입니다. 2017년에는 중식과 한식 자격증까지 따서 짬뽕을 만들어 팔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이봉원은 과거 3년간 자주 가던 중식당 주인에게 비법을 배우려고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봉원은 쉽게 포기할 수 없어서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가게에서 도와주며 서빙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자 사장님은 이봉원을 주방으로 불러와 짬뽕 비법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한 달 동안 중하원 식구들이 가르쳐준 중식 비법은 천안 가게를 여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짬뽕은 물론 짜장면, 탕수육, 해물, 누룽지탕 등을 그곳에서 배웠습니다. 이봉원은 장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박미선이 뭐라고 하냐는 질문에 이렇게까지 잘 될 줄은 몰랐나 보다. 워낙 짧았으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에 끝나거나 아예 장사를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삼계탕을 하려다가 백화점도 열지 못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봉원이 사업을 망해서 박미선을 힘들게 했다는 이미지는 방송용일 뿐이고 실제로 이봉원이 박미선에게 손을 내민 적은 별로 없었으며 빚도 스스로 갚았다고 말합니다. 박미선도 이봉원의 망한 사업 이야기를 개그 소재로 활용한 적이 있었지만 이봉원이 예상보다 많은 욕을 받으면서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야기를 자주 다루지 않는 소재가 되었습니다. 이봉원은 박미선과의 결혼을 한 번이라도 후회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후회는 안 해본 것 같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박미선의 생각은 어떨지 물으면 후회해본들 어떡하겠냐라고 반문하며 코미디언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천생연분인 박미선과 이봉원의 앞으로의 활동에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